노기현님, 자 예민한 아이라서 엄마인 제가 재우는 것도 힘든데 어린이집에서는 신기하게도 낮잠을 잘 잔다고 네. 합니다. 집에서는 낮잠이 없는 아이거든요. 네. 억지로 재우는 게 좀 심리적으로 괜찮은가요? 억지로 재우면 안 되는 거죠, 그렇죠? 네. 네. 억지로 또 자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수면 의식을 만들어야 돼요. 네, 낮잠도. 그래서 네. 그래서 낮이지만 아이가 잠잘 때는 꼭 원래 자던 밤잠 자던 장소에서 자게 해야 되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어둡게 해야 됩니다. 낮이지만 낮에도 예. 되고 또 시원하게 하고 또 수면이 밤잠에 사용한 수면 의식을 일부 사용해도 좋아요. 밤잠처럼 뭐 네다섯 개 하지 마시고 네. 두세 개만 해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낮잠을 잘 잡니다. 그리고 낮잠은 4시 이후에 재우시면 안 돼요. 4시 이전에 끝내야지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또 낮잠을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 밤잠을 일찍 재우기 위해서 낮잠을 안 재우시는 엄마들인데 이건 바보짓이에요. 그래요? 아이들이 그 낮잠을 안 자가지고 피곤하면요 더 안 잡니다. 아시잖아요. 너무 피곤하면 우리도 잠이 오나요? 잠이 안 오잖아요. 아이들도 마찬가지. 밤새 계속 깨요. 네, 낮을 충분히 낮잠을 잘 자야지 밤잠도 일찍 자고 잘 잡니다. 그래서 밤잠을 잘 못 자는 아이다 그러면 오히려 낮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낮잠을 잘 재우시도록 노력하세요.